오래 기다렸죠. 오늘 드디어 패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낮은 좀 덥기는 한데 아무튼 좀 가을이 오니까 전 이렇게 딱 브라운 브라운한 컬러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래 보이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오렌지 코랄 색깔로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제가 8월 중순부터 야금야금 모은 템들인데 제가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고민해서 엄청 괜찮은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이번에 제품들 정말 제가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원해지는 계절에는 약간 이렇게 셔츠나 블라우스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신상 구경하다가 완전 득템한 블라우스인데 보면은 되게 에스닉한 스타일의 블라우스예요. 저는 X스몰을 구매를 했고 이게 약간 다른 컬러감이 좀 섞여 있었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완전 그냥 딱 베이지 톤으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펀칭 레이스도 적당히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딱 봤을 때 화면상으로 핏감이 뭐 길거나 짧거나 하지 않아서 아무 때나 매치해도 되게 좋겠더라고요. 토요일에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바로 받아봤습니다. 입어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핏은 좀 아방하고 되게 미운 살들을 좀 잘 가려준 느낌이었는데 이 V넥 부분이 좀 많이 파져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너 탑 같은 거는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딱 보니까 조금 더 추워지는 가을에는 얇은 폴라티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서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베이직한 핏감의 니트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이번에 자라 매장에서 또 득템을 했습니다. 이거 22,000원 주고 구매를 한 건데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해요. 22,000원인데 자라에서 이렇게 괜찮은 니트를 찾는다고? 그리고 이거 사고 나서는 제가 다른 베이징 니트 구매했을 때 다 반품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핏이 안 예뻐서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게 얇은 차르르 살랑살랑 떨어지기 때문에 핏감이 되게 후들후들 뭐 약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해 보이지도 않고요. 대신 좀 얇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 얇은 셔츠 위에다가 입어도 되게 베이직한 핏으로 너무 예쁠 것 같고 제가 산 거는 그레이 컬러인데 그때 있었던 카멜인가 베이지 컬러도 다시 추가로 구매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요즘 이렇게 정말 베이직한 핏감의 니트를 은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매장에서 쉽게 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놓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을에 반팔 니트 빼먹을 수 없는 거 알죠? 반팔 니트는 진짜 딱 그것만의 무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 두 개가 제가 이번에 구매한 반팔 니트 성공한 제품 두 개입니다. 핏이 너무 예쁜 애들. 일단 이 베이지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넥라인이 적당히 시원하게 파져있어요. 엄청 V라인이지도 않고 완전 라운드 렉도 아니고 되게 시원하게 파져서 이 쇄골 라인이 조금 드러나는 느낌? 그래서 저는 목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걸 입었을 때 목이 더 잘 보이면서 살짝 조금 더 말라 보이는 그런 착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팔 부분이 너무 쬐이지 않아서 조금 더 만족스러웠고 얘가 짜임 같은 게 되게 탄탄한데 그렇다고 막 붕 뜨고 부해보는 핏감이 아니라 아래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리여리스 핏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니트죠. 이게 딱 흔들기만 해도 얘가 후들후들해 보이죠. 이거는 제가 W 컨셉에서 행사할 때 구매를 했는데 초면인 브랜드예요. 근데 진짜 만족도가 좀 괜찮았거든요. 제가 사실 좀 블랙보다 요즘에는 네이비에 훨씬 더 꽂혀있어가지고 네이비 컬러의 V넥 반팔 니트를 찾던 도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미니멀한데 또 포인트 들어가기 어렵거든. 얘는 이렇게 카라 부분에 약간 적당히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느낌? 얘는 따로 단추는 없고 그냥 입으면 이렇게 딱 나와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입으면 여기 팔 부분에 살짝 볼륨감이 들어가긴 하는데 과하게 막 그런 파워숄더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더 예쁘게 입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밑단 부분이 살짝 좀 쬐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마보다는 저는 반바지가 더 예쁘게 입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에요. 좀 캐주얼하게 입으려면 반바지? 쇼츠? 얘는 화면으로도 봐도 니트 짜임이 엄청 촘촘하죠. 비침이 거의
아예 없죠. 대신에 원사가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진짜 이런 미니멀한데 포인트 들어간 니트 정말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잘 샀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미친 가성비의 간절기 자켓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다 이거는 진짜 쟁여야 되거든요. 미쳤어. 바로 제니베리에서 구매를 한 베리즈 라인 자켓이에요. 사실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제품 퀄리티 같은 게 잘 보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켓은. 뭐 요즘은 또 보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입는 그런 핏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솔직히 진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질이 너무 괜찮아. 마감도 괜찮고 원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도 앤틱한 느낌까지 되게 잘 살려가지고 한 제 기억으로 4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는데 더 받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쁜 거야. 특히 우리 키장녀 분들 한 155부터 해서 160대인 분들은 이런 자켓 잘못 사면 너무 길거나 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핏이 너무 예뻐요. 그냥 완전 딱 입자마자 오, 나를 위한 옷인가 싶었던 정도로 핏이 정말 잘 나왔고요. 그냥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 마감도 되게 잘 나왔고 구김도 하나 없이 왔고요. 이거 빨리 사. 이건 괜찮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그로브 스토어에 완전 푹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제가 좀 취향이 또 살짝 바뀌긴 했거든요. 바지 진짜 고민 엄청 많이 하다가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구매를 하고 말자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엔 조금 더 블루블루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빈티지 블루 컬러고요. 이것도 베이지 컬러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베이지 컬러가 잘 받을지 모르겠어서 블루 컬러로 일단 구매를 했어요. W 컨셉에서 쿠폰 쓰고 하니까는 또 되게 은근 저렴하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기 때문에 핏감이 입었을 때 안 예쁠 수가 없는 바지예요. 특히 저처럼 좀 하체가 통통하신 분들은 쇼츠 입을 때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핀턱 들어간 거 입으면 허벅지 라인을 좀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이런 스타일의 반바지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좀 이렇게 쇼츠가 잘 나오는데 보통 나오면 되게 오브 기장이어서 좀 많이 길잖아요. 특히 이런 거 저 같은 키장녀들 잘못 입으면 진짜 비율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장도 딱 적당히 나왔어. 3부와 5부 사이에 있는 느낌이고요. 입었을 때 그냥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FW 뉴 시즌 나와가지고 내일 친구랑 한남 스토어 가서 바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기 옷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니어웨어에서 니트랑 같이 구매한 반바지. 얘는 그레이 컬러인데 뭔가 받아보면은 카키빛이 살짝 보이는 그레이. 엄청 어두운 그레이고요. 얘는 숏 슬랙스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핀턱이 들어왔죠. 얘 하체 통통이들 이렇게 와이 좀 부각되는 거 싫다 하면은 이렇게 핀턱 바지 무조건 입어야 돼요. 얘는 기장은 3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뭔가 피팅 사진보다는 조금 더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슬림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핏은 되게 예뻤습니다. 살짝 기장이 가을에 입기 좀 너무 짧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웨스턴 부츠 같이 코디하면은 또 예쁘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연극 갈 때 자라 블루하우스에다가 이 반바지 입고 에페 클래식 부츠 신었는데 개인적으로 전 정말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생지 데님 팬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쇼츠도 아니고 되게 기장이 길죠? 앤니즈 제품이고요. 29cm였나? 어쨌든 보는데 가격이 그냥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랑 비슷한데 핏이랑 이렇게 디테일 같은 게 되게 잘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구매했을 때 기장이 너무 길어서 그냥 화끈하게 잘랐는데 이게 원래 일자 바지였거든요. 좀 많이 자르고 나니까 약간 세미 부츠컷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전에는 너무 길었어가지고 못 입겠더라고요. 얘는 입으면 이 골반 라인에서부터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키장녀보다는 저보다 조금 더 크신 60 이상인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바지고 저는 좀 키가 작고 슬림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펑퍼짐한 상의에다가 이렇게 또 조금 살짝 넉넉하게 떨어지는 바지를 입으면 키가 뭔가 더 많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어서 그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숏한 뭐 자켓, 숏한 트러커에다가 매치를 하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핏도 핏인데 사실 이 화이트 스티치가 정말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메리제인에 완전 꽂혀있는데 지난번에 샀던 아카이브 그 메리제인 진짜 착화감 미쳤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 그거 진짜 잘 신고 있고 이거 빅토리아 메리제인도 신어보니까 되게 푹신해요. 락피쉬보다 푹신해서 사실 락피쉬는 신었을 때 뭔가 다리가 좀 금방 땡땡 부는 느낌이었는데 있는 쿠션감이 훨씬 더 좋고요. 다만 딸기향이 좀 과하게 나가지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에다가 제가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사준 건데 미니뮤트 메리제인이에요.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가죽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 딱 봤을 때는 되게 단단해 보여가지고 아, 착화감이 좀 별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발에 쿠션감 되게 잘 전달이 되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미니뮤트는 정말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신상들, 가을 신상들 나왔는데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부츠도 갖고 싶었는데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가격대가 워낙에 좀 있다 보니까. 올해 메리제인은 더 이상 안 살 거예요. 메리제인은. 이래놓고 또 사는 거 아니야? 요 가을맞이 뉴 아이템으로 골드 컬러의 시계를 또 장만을 했어요.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아낸 건데 제가 확실히 정말 이런 가을가을한 컬러감에 꽂혀있는 게 보이죠? 화면으로 본 것보다 착용했을 때가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여기 브레다 시계 되게 예쁜 제품들 많았는데 그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완전하게 꽂혀있는 스타일은 이거여가지고 이걸로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총 10가지 제가 가을 야금야금 준비한 아이템들이고요. 지금 또 제가 고민 중인 아이템도 살짝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신우는 대학생 1학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생각보다는 몇 번 안 샀거든요. 근데 이번 맨투맨이 정말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딱 찼던 맨투맨? 제가 평소에 좀 편한 스타일을 잘 안 입어요. 그래서 후드도 두 개고 맨투맨도 두 개밖에 없는데 뭔가 막 휘뚜루 마뚜루 입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맨투맨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귀여운 뭔가 학교 과잠 느낌이 나는 맨투맨이어가지고 이걸 지금 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번 가을에는 칠리칠리한 느낌의 니트가 하나 좀 입고 싶은데 요즘에 이거 니어웨어 가디건이 계속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근데 제가 가디건을 입으면 좀 되게 부해 보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디건 좀 많이 피하려고 하는데 고민 중이에요. 지금 구매 후기 보면서 아 살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지금 도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니뮤트의 이 부츠 너무 사고 싶은 거 있죠? 컬러감도 마음에 들고 굽도 마음에 들고 디테일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진짜 많이 많이 고민 중이에요. 가을 다가기 전에는 꼭 신고 싶기는 한데 아 너무 고민돼. 제가 이렇게 베이지 브라운 컬러에 빠진 게 거의 인생 들어서 처음이어가지고 올해만 또 마음에 들고 내년에 질리면 어떡해?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저의 쇼핑 리스트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